일단 이제 걷어내는 거는 좀 손해를 있는. 뭐 드론은 안 죽었습니다. 드론은 안 죽었는데 스포닝이 터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기는 트러블. 그 사이에 이제 테란이 아카데미를 지금 완성시키면은 메딕 붙인 병력을 한번 압박이 더 오거든요. 예. 아카데미. 예. 그걸 어떻게 막느냐는 거죠, 이제. 성큰 도배로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당장은 그거밖에 없어요. 저글링으로 지금 예. 자원을 많이 써서 이제 드론도 좀 뽑고 이제 테크도 확보를 해야 되는 그 여러 가지가 남아 있는데. 아, 예. 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경기가 빨리 끝나진 않는다고 합니다. 밀고 당기기가 좀 한다 있다고 하네요. 예. 자, 과연 이렇게 초반에 서로의 생각이 엇갈린 상태에서 어떻게 끌고 나왔는지 궁금해요. 네. 정말 야, 처절하게 머리 잡고 싸웠던 것 같은데. 재밌네요. 정말 네, 아주 가끔 나오는 경기 구도입니다. 이게. 그렇죠. 예. 약간 그 서로 말렸고 실수도 좀 하고 그렇다 보니까 죽었고. 자, 메딕이 추가됩니다. 아직 스피드업도 안 된 저글링. 컴셋을 달고 파이어베이스 추가됩니다. 강구열 선수는 뭐 여기서 끝내고 싶었겠죠, 사실. 예, 이것을 통해서. 끝내고 싶죠, 진짜. 예. 길게 가봐야 어쨌든 드론 피해를 많이 주진 못했으니까. 예. 또 상대가 3 해처리고. 예. 아, 근데 데뷔가 되네요. 예, 이렇게 데뷔가 되네요. 성큰이 5개씩이나 지어지고 있고, 예. 저글링들이 좁은 통로로 빠져나갑니다. 파이어베이스 둘 대기. 자, 강구에서 좀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기 우회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스피드업은 안 되는 상태. 스포닉이 한번 깨졌기 때문입니다. 한번 네 개군요. 자, 10자리 가지 못하고 있는 강구에 선수. 아카데미 설치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파이어밴 4입니다. 메딕과. 메딕이 4시고 파이어밴 4시면 이것도 강행 돌파의 의도가 좀 보이거든요. 저글링의 크로스 카운터. 저거 저대로 그대로 있으면 돌파 당합니다. 병력이 있던지 뭐가 있던지 해야 되거든요. 병력이 여기 다 남아있어요. 자, 스팀 먹고 벙커 들어가면은 파이어베 때문에 저 벙커 못 뛰기 때문에. 저글링 밖에 멀찌감치 나와있는데 병력 왔거든요. 충분히 뚫을만 하거든요. 자, 네, 메딕, 머린 사거리 업그레이드는 완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직. 아, 저글링이 돌아올까봐 약간 그. 네. 네. 충원 더 해가지고, 자, 갑니다. 아, 메딕 앞에 서고, 스펙! 갑니다! 강구열 선수 일제히 사격 개시! 누가 더 날카로운지 볼까요?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는 성큰 장벽, 저글링이 들어오는데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 메딕이 파이어벳 찍었어요. 성큰이 파이어벳 찍었어요. 네, 파이어벳이 사라지고! 죽었다. 어? 예. 확실히 좀 3개 이상 남은 게 부담이 되고 이러면은 이제 수비 이제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공격권이 넘어갔어요. 머리 사업을 기다렸었던 거였나요? 성큰 콜로니 하나 더 완성되기 직전에 그냥 한번 또 그냥 방아만 들어가 보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네, 맞다고 그냥 갑니다. 돌파가 먹혀들지 않고 강골 선수가 힘듭니다. 예. 커맨드 세트를 본진에다가 찍고 있습니다. 나가서 짓지 않고 벙커도 있고 한데 나가 짓지 않고 본진의 커맨드 세트를 짓고 있는 강구열 선수. 다시 성큰 장벽을 쌓고 있는 신대근 선수입니다. 예. 이거, 다시 파이어벳. 예. 설마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건 좀 힘들겠네요. 네. 설마 그냥 들어가 버릴까. 아까처럼. 네, 성큰 콜로니의 위치가 절묘하게 다른 위치라서. 예. 게다가 저글링도 있고. 들어갑니다! 강구열! 짱카로 막혔고요! 뮤어탈의 스킬 등장! 개멸! 예. 안 되죠. 예. 성큰이 저렇게나 이제 성큰도 많고 게다가 저글링도 꽤 있었는데. 자, 대륙수 추가에 커맨드 센터. 야, 뮤탄스크 떴어요. 떴습니다. 누가 더 빨리 좀 정상회복을 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예. 일단 신대근 선수는 정상회복 했습니다. 네. 네. 허원액션 작업 지금 하고 있는 강구열 선수입니다만. 메딕도 갖춰지지 않은 좋아요. 상태. 자, 예. 컨트롤 들여치면서 예. 발에 난져졌죠.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제는. 예. 뜹니다. 네. 커맨드 세터 떴고요. 강구열 선수의 1세트도 뜬 것 같은데요. 자, 8회 공사. 하지만 지상군이 없습니다. 강구열 선수. 네, 그래서 신대근 선수가 아직 뭐 뮤탈스가 자주 이렇게 뭉친 것은 아니기 때문에 8회에서 빨리 못 깨는 이런 약점은 있지만. 아, 이 그러니까 멈췄습니다. 예.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한 11기 정도 모여가지고 계속 앞마당 못 먹게 만들고 지금 자연의 경력이 없기 때문에 추가 확장을 해도
사실 뭐 위험하지 않습니다. 네. 예. 네. 그런 걸 좀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자, 카멘 상태 내려앉았고요. 뷰타리스부터 스치니까 조금 다칩니다. 자, 그리고 네. 두 선수가 아주 아슬아슬하게 지금 예, 지금 나저다 아니에요. 네. 좋아하는 거예요. 예. 깨끗하게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체제상으로 조금 더 경상은 힘든 선수입니다. 자, 벙커. 힘든 선수가 확실히 좋죠, 상황은. 예. 앞마당 못 돌리게끔 만들고 사실은 11시 해체를 펴기만 해도 되는 건데요. 네. 예. 11시 쪽에 뭔가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한 11기 지금, 뮤탈스 모였기 때문에 아까와는 좀 위력이 더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파괴력이 다르고요. 지금은 뮤탈리스크만 계속 찍어도 네, 될 만한 상황이에요. 뮤탈리스크를 진짜 두 부대 반가량까지 계속 찍으면서 경이로 패주고 예. 네. 여기 치고 저기 치고 하다 보면은 결국 상대방의 바이오닉 부대는 네. 나만 하질 않습니다, 말 그대로. 자, 대략적으로 공사 중단된 상태 다시 재공사 들어갔고요. 모리뉴 팀? 팀 벙커입니다. 아, 이렇게 밀렸네요. 네. 벙커가 깨지고 지지! 강구열 선수. 네.